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토요일인데도 많은 분 또 계시네요, 그죠? 지금 채팅방 인원들 거의 위주인데 새로 보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보실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닥터K 방송 어떻게 보면 녹방 쉽게 공부하기 좋은지 안내해 드리고 다음 주입니다. 이제 11월 3일 4일 1박 2일 강연에 인원들 거의 28명 정도 찾습니다. 몇 분만 더 모시도록 할게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닥터K 이제 구독자 1824명인데요. 구독자 1000명 기념 오프라인 강연회를 7월달 했습니다. 지금 또 한 3개월 만에 80% 정도 성장한 그런 상황이고요.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겁니다. 몇만 명 계신 분도 계시고 다 있는데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말을 해줄 겁니다. 시간이. 몰라서 못 들어왔다면 알게 되면 다른 분 방송보다 퀄리티 더 있다고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른 분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강점들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업종별로 순환매라든지 어떤 종목이 더 강하게 가는지 다음 바톤을 어떤 종목이 업종에서 이어받는지에 대한 순환매 여러분들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분들은 한 4, 5개월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확도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방송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닥터K의 노하우를 다 오픈해놨습니다. 야, 대한민국 안에서도 퀄리티도 뭐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저만큼 많이 올린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되게 10년씩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셀트윈 삼행제 계속 올리고 있고 오늘의 주식시장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주식 생초 탈출 팁, 그 다음에 주식 분석 방송, 종목 분석 방송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생초부 탈출 팁도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닥터케인 가수 출신이니까 노래 부른 것도 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거는 주식 생초부 탈출 팁이 애기스입니다. 족보입니다. 족보. 이거 먼저 가장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천천히 160강 넘어가니까요. 천천히 10분 정도 분량입니다. 뒤에는 이제 초보가 아닙니다. 기초가 아니고 막 컨비네이션 섞어서 막 하는 내용들이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밟아보시면 충분히 이해 다 되는 부분이고 앞부분에는 10분 정도 분량으로 주식 강의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강의 위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들어가면 대부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자 공지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도 1박 2일 강연에 안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참여 의사 남겨주시면 되고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세 분만 모시도록 할게요. 자 강연회를 1박 2일 하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닥터 케인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다 드릴 겁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자 오늘 강연 자료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액기스입니다. 차트도 다 집어넣어 놨고요. 그거 하나만 달달달달 외워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퍼드릴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1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루 이틀 만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바베큐 파티 할 겁니다. 고기도 좀 구워 먹고요. 새우하고 이런 것도 좀 준비해가지고 라이브 바에 온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좀 즐기시고 와인 한잔 하시고 맥주 한잔 하실 때 저는 노래 한번 불러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닥터K 가수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추억 아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부도에서 합니다. 블루스카이. 근데 회비가 15만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50만 넘게 줬고 다녔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펜션 하나 빌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강연회 듣고 뭐 라이브도 하고 술도 마시는데 15만원이면 본인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영진에서 이 정도 책정합시다 했을 때 오케이 했습니다. 더 올리자 내리자 아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해주는 대로 딱 했습니다. 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딴거다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귀환하는지 여부. 뭐라고요? 외국인이 매도세. 야, 보십시오. 계속 매도 아닙니까? 여기 찔끔 산거 빼고요. 밑에 전부 매도예요. 여기 보시면. 그죠? 외국인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가기 힘듭니다. 기관이 막 6천원 받아줘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이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 지금 저항대예요. 저항대 세게 밀렸습니다. 셀트리온과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 음봉이고 양봉 섰으면 여기서 적당하게 요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냥 수습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밀리는 게 너무 세게 밀린 게안 좋다는 겁니다. 뭐처럼 셀트리온도 그래요. 자, 좀 전에 보니까 싫어요. 두개 눌러놨던데 뭐 하러 싫은지 한번 이야기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예? 그럼 제가 날려버리게. 누가 누른 줄좀 알아야 날려버리는데 싫으면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라. 이? 싫어요 뽑는데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이야기한 거 들려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싫어요 뽑지 말고 들어오지 마라. 자, 여기서 월선에 저항받았습니다. 월선. 뭐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게 저항받아야 되는데 그거 체크하려 했거든요. 강하게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밑으로 빠질 가능성 더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셀트리온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한번더 체크하죠. 아까 전방송에도 했는데 24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넘느냐 체크해야 되고 21만원대 여기 전저점 깨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하게 만약에 돌파하면 그 다음에 25만원, 26만원, 27만원 곳곳에 저항이 있어요. 어떻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여기보다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저항입니다. 어떻게? 보실래요? 그말 틀린 말 아니죠? 저 종목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저항이라고요. 여기도 맞아요. 전부 저항이라고, 전부 저항. 근데 뭐잘갈것 같아요. 잘갈것 같습니까? No. 잘 가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그죠? 이런 구간이 잘 가요. 없잖아요, 뭐가. 그죠? 우상향할 때 해야 된다고요. 깨지는 순간, 여기 깨지는 순간 이제 좋은 시절 간 겁니다. 그걸 모르고 39만 다 패스하고 다 지금까지 왔다면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잘 했는가? 그죠? 여기 올라타고, 자, 닥터케이는 28만원 정도 올라타고, 눌려주는 29만원 정도, 30만 갖다 눌려주는 29만원 정도 전에는 좋다고 이야기를 절대 안할것 같아요. 왜? 돌아서려면 이렇게 내려오고 돌아서려면 어렵거든요. 28만원 넘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거 있습니다. 뭐요? 미국 시장요. 장중에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선물상을 보고 우리나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낙폭 큰데 작게 내려갈 경우에는 미리 선물에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중에 마이너스 막 1%대 막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빠진 폭에 비해서 적게 빠지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낮에 먼저 반영됐다 선물로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또 중요한 거 있죠? 뭡니까? 이야기 빨리 할수 있는 사람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환율이에요, 환율이 드디어 전고점 이상 치고 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더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계 자금 더 이탈 심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3, 4개 중요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선물은 요새 외국인이 잡아주는 거 현재는 별로 연관성 없어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잡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꾸 하방으로 포지션 잡는 풋옵션 자꾸 많이 사는지 여부. 그 종목들
그 상황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도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와 석유화학 정도지, 나머지 별로입니다. 특히 낙폭 심한 게 IT 전기전자 그리고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그냥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들 종목들 건설주 다음 해 정도로 북미회담 연기됐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음 해 그죠? 지금 건설주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잘 가던 거 그냥 며칠 사이 박살내는 거 보셨습니까? 석달 만에 가던 거 이틀 3일 만에 작살냈습니다. 이런 걸 꼭대기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언제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돼. 여기 앞에는 여기고. 닥터게임 뭐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이야기만 했지 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와왜 이렇게 잘 올라가지? 이러고 맙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들 많이 올라온 부분에는 절대로 접근하시면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손실 난 부분 있으면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더 손해난다. 왜? 시장이 상승장이나 횡보장 정도 같으면 또 모르겠으나 하락장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그냥 박살나요. 월요일날 전저점 깨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다음 주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올려보시고요. 종목 상담은 내일 또 이어서 할 테니까 최은희님 종목 상담은 내일 또할 겁니다. 할 거고요. 좀 몸이 피곤해요. 많이 힘들어요. 삼성 SDI. 삼성 SDI. 22만 6천 원에 들어갔다. 60일 근처 매도할까? 통신주 석유화학 현금 20% 갖고 있는데 매수 사인 나면 하겠다.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 다음 주도 크게 매수 사인 잘 넣기 힘들 겁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충분히 잘 봐야 돼요. 지금 공격적으로 할 타임 아니에요. 닥터케이 공격적이거든요. 실을 때100%다 실어버립니다. 사사사 해가지고. 근데 100% 현금 하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 때다 해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피해냈습니다. 지금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삼성 SDI 닥터케이가 말씀드리기를 IT 전기전자 중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기는 이제 맛이 갔어요. 하면 안 돼요. 외국계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 요. IT 전기전자 안 좋아요. 삼성전자도 저점 깼죠. 하이닉스도 깼거든요. 벌써 깼고요. SDI가 그나마 횡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하게 반등 나왔고 22만 6천원 플러스네요. 언제 샀다 그랬죠? 다시 돌파할 때 어저께 산 모양이네 그죠? 어제 샀다 했는데 그죠? 자 세부 전략 22만 7천원 안 깨는지 여부 봐야 됩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일 급 하락할 수 있거든요. 개발하기 여기 딱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반등하면 좀더 지켜보다가 여기 저항 못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 저항이에요. 단기적으로 개발하겠는데 여기가 튕겨 내려온다면 절반 던지고 더 처진 것 같으면 다 던져버리고 그죠? 장안 좋으면 만약에 여기 밑에 깨가 시작하면요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 밑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반등 나오고 해도 별로예요. 추세 깨지면 별로입니다. 슬슬슬슬 팔아나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밑으로 깨지면. 만약에 갭 상승에 여기 위로 뚫고 올라갔다. 그럼 여기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인거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오늘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만 깨면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렇다기는 쉽진 않은데, 만약에 갭 상승에 이렇게 음봉을 떨어지잖아요. 다 던져버리세요. 갭 위로 떠가지고 음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다 던져버리세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60일에 딱 저항받잖아, 그죠? 여기. 사실 여기 저항권 정도 갔으면, 장도 안 좋은데 여기 정도 갔으면 여기 정도에서 절반 이상, 절반 정도 던지고 가는 게 잘한 거였습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그럼 리목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고점이고 시초 가고, 그죠? 60일도 있고 저항이 몇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던지는 게 어느 정도 맞았는데, 장이 안 좋았는데 이걸 홀딩했다는 건 잘했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희한님 반갑습니다. 120 돌파할 때 샀다는 게 22만 4천 원이잖아요. 이런데 인근 돌파한 거 샀다는 거잖아요. 야. 자전거 라이딩님이 좀 하시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먹을 때 좋은데 푹 빠지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좀 적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상황 볼까요? 시장도 약간 터나는 상황이긴 상황이었는데, 대략 여기가 몇 시입니까? 1시. 왜? 닥터케이가 현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강하게 사라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렁실렁 봤어요.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면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 못 돌렸지 않습니까? 그죠? 타이트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고, 어려운 구간이고, 여기를 잘 버텨내야 됩니다. 스타트K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LW를 통해서 풋 옵션을, 그러니까 LW 지수 풋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있고, 그게 워낙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죠? 하락할 때는 하방에 베팅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풋옵션, 선물, 매도, ELW 풋 이런 게 하방 아닙니까, 그죠? 뭐 인버스 해서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 잘 몰라요. 솔직히 내가 알려고 들면 알수 있겠지만, 레버리지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입니다. 하락장 밑으로 빠질 때 대해서 공매도 때리는 것 같은 ELW 풋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 교육 다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할수 있을지 그게 문제고, 또 위험하니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칼같이 지키면 되는데, 예를 들면 1, 200만 이내로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에 30%, 100%도 벌어지니까, 그럼 눈이 튀어나가지고 막 지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까질 때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게요. 자, 공식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마치고 뭐 수다 잠깐, 수다방 잠깐 이어나가고, 나중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그래도 20분 했습니다. 하도 제가 방송을 길게 하는 편이라서 1, 20분 하면 제가 너무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닌데, 밤도 늦었는데 10시 40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저 높은 곳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두 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해도 안 됩니다. 잘 꾸준히 될 때까지 열심히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지나간 오류들은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빨리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공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해놨으니까요. 보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말입니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